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의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건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일본 반다이몰에서 단 하루 다양한 애니멀포스 제품을 구입하면 증정하였던 한정판 골드 판다 큐브예요. 짠짜잔! 우와, 어때요? 번쩍번쩍 빛나지 않나요? 그 옆에는 월드레인저도 있어요. 월드레인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월드레인저부터 살펴볼게요. 짠! 월드레인저 앞부분이에요. 앞쪽에는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골드 판다 큐브를 봐야겠죠? 짜자자자자잔! 정말 반짝반짝반짝! 루피가 눈이 아플 정도예요. 빛이 나요. 자, 옆부분이고요. 앞쪽에는 다른 무기 큐브들과 마찬가지로 느낌표 모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골드 판다 큐브를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을 그대로 열어주면 짠짜잔! 우와, 친구들 보이나요? 판다의 얼굴이 쏙! 제 옆부분은 이렇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앞다리와 뒷다리가 보이죠? 그리고 윗부분은 이렇게. 아랫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판다의 귀도 있고요. 눈도 판다처럼 까매요. 그러면 이 친구를 무기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꺾어준 상태에서 아래쪽에 손자리 부분 쭉 꺼내주기만 하면 짠짜잔! 무기예요! 무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큐브로 변신시켜 볼게요. 이 부분 접어주고 이 부분을 그대로.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접어주기만 하면 큐브로 변신 완료! 자, 그러면 짠! 베어 큐브인데요. 한번 비교해봐야겠어요. 골드 판다 큐브와. 자, 일단 색상 자체가 다르고요. 앞쪽에 느낌표는 똑같아요. 그리고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베어를 애니멀 모드로 슉! 이렇게. 골드 판다도 슉! 이렇게 애니멀 모드로 변신 완료! 자, 한번 볼까요? 앞쪽은 이렇게, 옆쪽은 이렇게, 위쪽은 슉! 이렇게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다시 큐브로 변신시켜 볼게요. 또 똑같이 짠짜잔! 우와, 큐브도 큐브 상태로 한 것도 너무 비슷해요. 이 부분도 이렇게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골드 판다 큐브를 다른 로봇들에게 무기로 장착시켜 볼게요. 자, 먼저 무기로 변신시켜 볼게요. 짠! 손잡이 꺼내주고 쭉. 자, 그러면 먼저 애니멀킹! 애니멀킹의 왼쪽 팔 부분에 얼룩말 큐브가 무기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리를 해주고 슉! 월드 판다 큐브를 한번 장착시켜 볼게요. 왼팔에다가 슉! 팔 부분 내려줘야겠죠? 짠짜잔! 우와, 엄청 멋진 무기가 되었어요. 슉! 짜자자자자잔! 뒷부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친구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반짝반짝! 자, 그러면 이제 와일드 킹을 슝! 와일드 킹 왼쪽 부분에는 오리너구리 큐브를 무기로 장착시켜놨어요. 분리해주고 얍! 이 자리에다가 골드 판다 큐브를 슝! 슝! 장착해주고 살짝 내려주면 짠짜잔!
와일드킹 무기로 변신 완료! 짠! 오, 어딜 가나 멋진데요? 자, 그러면 이제 와일드 애니멀킹을 만든 상태에서 무기로 장착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분리해주고, 자, 친구들도 다 분리해줘야겠죠? 분리해주고, 분리해주고, 슉! 5번과 4번 분리해서 먼저 4번을 제일 아래에다가 두고 3번, 2번 올리고 맨 위에는 5번 큐브. 이 상태에서 양쪽 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오른쪽 팔을 만들어줄 고릴라 큐브. 어깨 부분 접어주고 왼쪽 팔 넣어준 다음에 왼쪽 팔만 살려주고 오른쪽 팔 접어주고요. 다시 꺼내야겠네요. 꺼내고 슉!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쪼조조조 이렇게 장착시켜줬어요. 왼쪽 부분에는 이글! 이글은 오른쪽 부분 남겨놓고요. 왼쪽 부분을 잡아주세요. 올려주고 접어주고 왼쪽 팔 부분에다가 짠! 이렇게 해서 오른쪽 팔, 왼쪽 팔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머리를 꽂아주고 짠! 얘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접어준 상태에서 가슴 부분에다가 결합시켜 볼게요. 결합! 일단 머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어때요? 멋지죠, 친구들? 자, 그러면 원래 두더지와 기린이 호패한 자리에 얼룩말과 그리고 오리너구리를 꽂아볼게요. 먼저 얼룩말을 이렇게 접어주고 그대로 왼쪽에다가 장착! 오른쪽에는 오리너구리! 이 부분 접어주고 입 부분 안쪽으로 넣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에 펴라! 그리고 무기를 뽑아주면 우와! 어때요? 와일드 애니멀킹이 완성됐어요! 자, 그럼 친구들 월드 판다 큐브를 한번 장착시켜 봐야겠죠? 왼쪽에다 꽂아볼까요, 그냥? 쭉 왼쪽 팔에다가 그대로 월드 판다 큐브를 장착! 우와! 짜자자자잔! 한번 돌아볼까요? 슈! 와일드 애니멀킹에 골드 판다 큐브를 장착시켰어요! 자, 친구들 어때요? 멋지죠? 그러면 이번에는 와일드 라이드 킹을 만나러 가볼까요? 짠! 짜잔! 옥토퍼스 라이드 킹이에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와일드 라이드 킹으로 만든 상태에서 골드 판다 큐브를 장착시켜 볼게요. 먼저 짠! 이 부분 분리하고 울프 큐브를 분리해준 상태에서 이쪽 부분 분리해주고요.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결합시켜 볼게요. 결합. 그리고 오른쪽에 크로커다일 입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 3번, 4번을 장착. 오른쪽에는 3번. 슉! 이렇게 해서 3번, 4번까지 장착시켰는데요. 이제 어깨 부분을 5번은 오른쪽, 왼쪽은 1번 이렇게 해놓고 1번 큐브를 앞쪽에다가 장착. 뒤로 돌린 상태에서 6번 큐브
릴라 큐브를 장착시켜주세요. 다시 돌려주고 머리 부분을 이게 아니고요, 친구들 무기를 장착시켜줘야겠죠. 이렇게 돌려주고 오른쪽에는 짠! 박쥐 큐브 살짝 펼쳐준 상태에서 윗부분에다가 그대로 펴라. 아랫부분에는 오리너구리 큐브를 슉! 그대로 결합시켜주고요. 왼쪽 부분에는 위쪽에는 먼저 짠! 대역 큐브! 대역 큐브를 결합시켜주고 아랫부분에는 얼룩말 큐브 펴주고 그대로 펴라. 이 상태에서 팔 부분을 내려주세요. 머리 부분을 이쪽에다가 꽂아주고 뒤로 슝 돌려주고 자, 이 머리 부분을 이쪽에다가 결합. 다시 돌려서 왼쪽 팔 부분에는 이 부분을 쭉 펴주고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결합. 그대로 슉 결합시켜주세요. 오, 와일드 라이드 킹이 완성됐는데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 베어 큐브 자리에 골드 판다 큐브를 장착시켜 볼게요. 자, 그대로 펴주고 팔을 쭉 올려준 상태에서 베어 큐브 플립.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결합시켜 볼게요. 팔 부분 내려주고 우와, 골드 판다 큐브를 장착하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자, 와일드 라이디 킹 슈 짜자자자 와, 이렇게 해서 골드 판다 큐브를 장착한 와일드 라이디 킹 완성! 자, 그러면 이제 와일드 라이드 오션 킹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골드 판다 큐브를 들고 있는 오션 엠페러예요. 짠짜잔! 우와, 멋지죠? 번쩍번쩍한 무기가 슈. 자, 그러면 이제 무기들을 분리해서 와일드 라이드 오션 킹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무기 분리! 오른쪽도 분리해주고 머리 부분 슉! 넣어준 상태에서 뒷부분에 이 부분을 분리! 분리! 자, 그러면 그대로 눕혀볼게요. 슉! 그 눕힌 상태에서 팔 부분 안쪽으로 접어주고 반대편도 접어주고 머리 부분 안쪽으로 슝! 자, 이 부분도 결합! 결합! 그대로 돌려주세요. 자,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슝! 돌리해서 자, 큐브 9번을 연결! 자, 앞에 9가 보이죠? 슝! 이렇게 빨간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주시고요. 아랫부분에다가 짠! 이 막대들을 결합시켜주고 반대편으로 결합! 자, 이 상태에서 1번에서 8번까지 큐브들을 다리로 두두두두 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결합 완료! 자, 멋지지 않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머리 부분을 꺼내줘야겠죠? 안쪽에 있는 머리를 슉!
이렇게 꺼내주고요. 아까 들고 있었던 무기 부분을 그대로 머리에 결합. 자, 이렇게 결합해줬어요. 그 상태에서 자, 팔 부분을 일단 어깨 부분 이렇게 꺼내주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슝 내려줬어요. 오! 자, 그러면 이제 무기들을 장착시켜야겠죠. 먼저 오른쪽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박치 큐브 그대로 결합시켜볼게요. 등에다가 결합. 아랫부분에는 짠! 얼룩말 큐브를 오른쪽에 결합시켜주고요. 슉! 왼쪽 부분에는 먼저 골드 판다 큐브. 큐브 상태로 만들어줄게요. 큐브 상태에서 자, 그대로 앞부분이 보이게끔 결합! 얍! 이렇게 결합시켜주고 짠! 큐브 오리 너구리를 아래쪽에다가 펴주고 펴주고 그대로 결합. 그리고 윗부분에다가 여기는 부분을 자, 결합시켜주면 짠짜잔! 우와! 골드 판다 큐브를 장착한 와일드 라이드 킹 완성했어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두두두두둔 슈! 이야, 엄청 멋진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골드 판다 큐브를 분리해줄게요. 분리해주고 원래의 베어 큐브를 그 자리에다가 결합! 슝! 골드 판다 큐브 엔드로드로 슝! 자, 친구들! 오늘은 골드 판다 큐브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다양한 로봇에 장착시켜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도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